쳐. 어디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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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매청 최고야.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서 떠난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곳 너무나 많구나. 두루마리 바라보다 멍석 깔고 울고 웃고 감동받으니 천국 방방곡곡 오라 하네. 청매청 최고라 하네. 신나고 신난다 전매청. 신나고 신난다 전매청. 기분이 좋다 백회로다 청매청 최고야 좋다. 네, 오늘 전매청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정아 씨의 축하 무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매청 오늘 경사가 난 날입니다. 네, 지난 2018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책임진 지 벌써 오늘로 100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이 100회 특집이라는 말입니다. 와, 이렇게 경사 난 날에 이분은 매번 늦네요. 이렇게 특집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을 좀 그런 생각. 백회 축하합니다. 백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매청 백회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한 프로가 어떻게 100회까지 갈 수 있어요? 횟수로 벌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임정석 씨도 늙은 거죠. 확실히 네. 정말 요즘같이 빠르게 뭔가 변화하는 시대에 100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도 충분하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해 봐요. 이런 거 이럴 때 아니면 어디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100회를 맞아서 특별한 꿈을 재설정했어요. 네. 네. 신랑 임정섭은 신부 김세아를 맞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패널로 평생 전매청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아...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죠. 아...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요? 네. 자, 그나저나 100회 특집이니까 사실 전매청 하면은 또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뭐죠? 제가 하는 멘트 맨 처음에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소음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함께 외쳐보고 갈까요? 네. 시작! 전라도의 숙소성, 전라도의 숙소명매력을 찾아다니는 전매청! 100번을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맞지도 않아!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없었나 봅니다. 자, 그나저나 전라도의 숙소명매력을 찾았다는 시간 전매청 이제 100회 특집을 맞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우리 늘 지지해주는 시청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100회 특집이 이끌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100회 특집을 축하한다는 영상 메시지로 보내오셨는데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BS 전라도 매력청 대단합니다. 100회를 맞이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매청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동.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로 인사했던 가수 장태희입니다. 전매청이 벌써 100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나? 200회, 300회 될 때까지 장수하는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고요. 전매청 프로는 몰랐던 우리 지역의 매력을 알게 주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전라도 매력청 100회 특집을 축하하고 우리 태희 누나보다 예쁜 김세현님도 화이팅하세요. 전매청 충남 예산에서도 시청 많이 하고 있어요.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천회, 만회까지 승승장구하기를 충남 예산에서 응원합니다. 서정아 씨, 충남 예산에도 멍석 좀 깔아줘요. 우리도 잘 해주시오. 멕시코에도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세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오세요. 홍삼을 깔아드립니다. 저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아 언니,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살 빼셔도 빼지 말아야 될 살이 있어요. 바로 넉살. 또 전매청에서 감초 역할, 또 안주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수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김정서와 만나서 이 세아 누나 한때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마리 다 컷 제가 응원할 테니까요. 저 도진이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전라도 매력청이 100회뿐만이 아니라 천회, 만회로 이어져 가기를 김학도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매력청 파이팅! 파이팅! 전매청 파이팅! 네, 야. 와, 저분들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전매청 초대 패널, 멍석을 깔아드립니다의 원조였던 가수 장태희 씨. 아, 축하 인사 잘 받았고요. 그리고 장태 씨가. 이쁜 척 하는 게 되게 늘었죠. 그러긴 하네요. 강하게 이쁜 척을 해서. 아, 실제로 좀 많이 이뻐지신 것 같은데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 장태희 씨의 승승장구도 저희가 기원을 하겠고. 그리고 다재다능한 개그맨 김학도 씨가 또 전매청 팬이었고. 예. 그리고 요즘 한방이야로, 활약하고 있는 이도진 씨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미청이 매주 재방송도 해서 전국 시청자 여러분을 네. 찾아가고 있는데 충남 예산에서도 저희 전미청 100회 특집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와, 유튜브를 통해서 멕시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멕시코. 네. 멕시코 한번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돼. 세계로 뻗어 나가서 가야 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드레이 씨가 또. 글로벌하게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답변을 한국말로 할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냉비에다가 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 조금 뜨거워지면서 막 80도, 90도, 97도 이렇게 조금 더 뜨거워지지만 근데 딱 100도가 돼야 이제 부글부글 와글와글 이렇게 재미있는 것처럼 우리 전라도 매력청도 지금 100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기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방송이 바로 전매청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100회 특집을 맞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